안녕하세요. 진짜 화살길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창조의 기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죽은 자를 23명이나 살린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말한 대로 잘리고 없는 두 다리가 생겨난 기적입니다. 영국 국교회에 소속한 어느 목사님은 두 인조다리를 차고 다녔다. 그 당시 인조다리는 요즘의 것과 같이 세련된 것이 아니었다. 스미스 이글스워스가 인조다리를 한 목사님 집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경험한 신앙 간증을 이야기할 때였다. 그는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대화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구두 가게에 가서 새 구두 한 컬레를 맞춰 신으십시오. 인조다리를 한 목사님은 그가 농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모든 대화를 다 마치고 잠자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목사님도 그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목사님은 그날 밤 두근거리는 가슴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내로 갔다. 그리고 신발 가게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주인이 도착해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게 문을 열자마자 목사님의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다. 가게 직원이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구두 한 컬레만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치수는 얼마나 되시죠?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할까요? 이 물음에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가게 주인이 그의 발을 보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 상태에선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목사님은 아무튼 됐어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새 구두 한 컬레를 사러 온 거니까 치수는 8이고요. 색깔은 검정색으로 주세요. 직원은 목사님의 요청대로 구두를 찾으러 갔다. 몇 분 뒤에 돌아온 주인은 그가 요구한 구두를 건네주었다. 구두를 받아든 목사님은 오른쪽 인조 발끝을 구두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인조 발과 다리가 갑자기 진짜 사람의 발과 다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똑같은 현상이 다른 쪽 다리에도 일어났다. 그는 그 가게를 걸어서 나왔다. 새 구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두 다리를 가지고서 말이다. 그러나 스미스 이글스워스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이미 믿고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러진 뼈를 고치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만드시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은 치유의 거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적인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창조적인 기적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강력한 창조적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